반갑지 않습니다. 예. 아니 근데 난 진짜 이해를 못 하겠어. 그러니까 뭐가 이해를 못 하겠냐면 어처구니가 없어. 이게 물소와의 전쟁을 먼저 해야 돼. 내가 봤을 땐 진짜로. 아니 너희 잘못 아니야. 물소 새끼들이 문제야. 아니 여러분들 진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봐봐. 내 아니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가 이게 지금 억까인지 지금 내가 이거 연병하는 건지 내가 이걸 봐봐 형들. 잘 봐. 아니, 잠시만. 아니, 이거 봐봐. 아니, 근데, 아니, 대본이 아니라 들어봐봐. 연기가 아니라 들어봐봐. 아니, 진지하게. 나는 무엔터 수장이잖아? 여러분들? 근데 내가 오늘 4시 50분에 오늘 저녁에 시간 되는 사람 9시 30분쯤에 이렇게 하니까 아니 4명이 답장 온 거임. 그래서 내가 예? 네 이렇게 했단 말이야? 아니 근데 나는 이해가 못 하겠는 게 아니 그래 뭐 아, 시간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럼 당연히 그럴 수 있어. 아니 근데 아니 다 읽고 그냥 대답을 안 하는 거야. 아니, 2시간밖에 안 지났잖아가 아니라, 아니, 다 읽었는데 대답을 안 한다고! 아니, 다 읽었는데 대답을 안 한다니까? 아니, 그래가지고 나는, 아니, 난 진지하게 내가 그래서, 예? 라고 이렇게 물어봤잖아. 아니, 못 오면, 당연히 못올수 있지, 당일인데. 그래, 난 그런 거는 뭐라 안 그래. 맞잖아, 여러분들. 억까 안 하잖아. 아니, 근데 대답을 안 하는 거임. 그래가지고, 대답을 안 하길래, 예? 라고 물어보니까 존나 짜증나는 게, 더 짜증나는 게, 내가 존나 빡쳐가지고, 카페에다가 저거 캡처해가지고 올렸잖아. 그 이후부터 다 답장이 왔어. 존나 열받는다니까? 아니, 취재가 시작되니까 다 이렇게 갑자기 왔다니까. 아니, 존나 어이가 없다니까, 그냥? 와, 그래서 진짜 거짓말하고 정뚝들 존나 되는 거임, 여러분들. 아니, 근데 바빴을 수도 있잖아라고 하는데, 아니. 아, 그래서 나 저런 새끼들 때문에 내가 열이 받은 거임, 진짜로. 거짓말하는 게. 아, 그래가지고, 아, 나 진짜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아니, 근데 이게 존나 어이가 없는 게, 회사 생활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여기는 이제 개인이 이제 하는 그런 거잖아. 그래서 뭐.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아니, 내가 그 뭐지? 난 이해를 못 하겠는데, 못본 사람들이 답장을 안한 거면 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여러분들, 인정? 바쁘면 이해 못 하지. 여러분, 아, 바쁘면은 답장을 못 하지. 여러분들, 맞잖아. 근데 읽어놓고서 답장을 안 하길래, 내가 그래서 예? 라고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아니, 그래서 읽었는데 왜 쌩까냐? 이러는데, 너도 읽고 쌩까잖아라고 하는데, 아, 근데 씨발, 이 새끼들은 그냥, 아, 이 너네 중 새끼들은 진짜 도대체 어떡하지, 진짜로? 어? 아니, 너희 새끼들은 진짜 어떡하지? 아, 진짜 진지하게 말할게. 아니, 내가 딱 정확하게 말하면, 아, 비교가 될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감킴봉 단톡방에 대표님이 계셨었어. 그래가지고, 감킴봉 단톡방에 대표님이 계셨는데, 대표님이, 얘들아, 오늘 시간 어때? 라고 이렇게 딱 물어본 적이 있었어, 정확하게. 그래가지고, 아, 예, 대표님, 오늘 좀, 그, 뭐야, 제가 오늘 방송하는 중이라 가지고 안될것 같습니다. 예. 아, 강킴봉이야. 철관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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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철관봉. 그건 진짜 대표님이니까 인사를 아, 그 뭐야? 답장을 해야지. 근데 여러분들 말 잘했어. 진짜 대표니까 답장을 해야지. 근데 얘네들 항상 뭐 나한테 뭐밥
밥 벌어주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뭐, 얘, 나 때문에 뭐, 어? 뭐, 별풍선이 늘어났다. 뭐, 나 때문에 뭐, 시청자가 늘어났다. 이 지랄 해놓고서는. 아니, 근데 난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네. 내가 뭐, 많이 부탁한 것도 아니고, 내 오늘 좀 제발 나와주세요. 이것도 아니고. 아니, 답장 한번 해라고 한거 가지고, 네가 잘못했다. 그 다음에 너는 충이 나오는 거다고. 꺼져, 그냥! 아니 어떻게 내로남불이야? 아니 너는 충새끼들아. 내가 뭔 내로남불이야? 내가 어떻게 내가 뭘 내로남불인데? 내가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 누구 있는데? 내가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그 카톡 했는데 내가 답장을 안 한다고? 어떻게 그거야? 감스트 형? 야이 새끼들아, 나 감스트 형한테 나 진짜 답장 그냥 어? 바로 1초 만에 답장해. 어? 아니 오늘 카톡만 봐도 포켓몬 빡세면 롤 3연승 미션 어때? 실패 벙치 이런 거. 오 재밌겠다. 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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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역. 근데 봉준아 너희 집에서 가능? 세팅해 볼게. 아니 봐봐. 맞잖아. 아니, 읽었으면 대답을 해야 될거 아니야, 읽었으면.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 최군형? 아, 왜 최군형한테 답장? 최군형은 미안한데, 뭔가 둘다 1초 만에 답장이 막 장문으로 와서 좀 약간 좀 빡센데요? 아니 뭔가 둘다 답장을 막 이렇게 막 장문으로 와가지고 좀 빡센데? 아니 그리고 아니 근데 이 새끼들 존나 어이가 없는 게 여러분들. 너는 충 새끼들이 존나 어이가 없는 게 너도 답장 뭐 바로 안 하잖아라고 하는데 아니 내가 한 대표의 수장인데 단체 카톡에다가 혹시 오늘 꼭 와야 돼안 오면 죽어 이거 답장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혹시 아니 근데 답장 안 했다고 뭐라 하는 것도 내가 이게 죄라고 병신이네 그냥 만만형 왜? 아니 만만형 답장이 뭐이 새끼들 또라이다 근데. 만만형 뭐? 아니 너는 충새끼 야 천에이 너는 충새끼들 이거 와이 새끼들 또라이네 그냥 진심으로 말하는 건가? 아니 근데 나 진짜 진지하게 이거 봐봐 이게 지금 말이 안돼 여러분들 이게 지금 수장 카톡 답장 안 해가지고 아니 그냥 카톡 답장 안 하는데 이 새끼들 도대체 뭐 하는 새끼들이냐고 했는데 이거를 뭐 너는 이거 나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니까? 아니 근데 야 다시 보기 끊어가지고 너는 충 새끼들 다 블랙너 이거 봐봐 나 이런 새끼들을 쳐내야 돼. 카페에도 이거 똑같잖아. 난또 전체 일시판 줄 알았는데 몇 명은 답장했네. 와, 이런 새끼들을 쳐내야 돼, 그냥. 어? 그래, 이 새끼가 말 잘했네. 전체 일시이면 저렇게 방송 못합니다. 대참사입니다, 그건. 아니, 근데 나 진짜 진지하게 말하면 카페를 내가 언제 올렸냐, 얘들아? 내가 카페를 이거 공지를 언제 올렸지? 기다려봐. 정확히 18시 47분, 6시 47분 올렸잖아. 근데 6시 47분 이후로 와. 47분 저도 가능해요. 48분 저는 뭐 땡땡입니다. 52분 저는 뭐 임마 57분 저는 뭐 이제 일어났습니다.
7시, 아, 7, 7시 9분. 저는 뭐, 땡땡이. 니은 봉준아 말안 된다. 기강 좀 잡자. 진짜 이런 말 하겠는데 비교는 아니지만 무맨한테 카톡해가지고 전체 카톡으로 얘들아 오늘 저녁에 시간 돼 하잖아? 3초 만에 답장아. 아니 왜냐면 진짜 얘네들은 나랑 자주 못하니까. 근데 이 새끼들은 맨날 나랑 자주 하니까 이 지랄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인정하지 이거. 얘들아, 뭐하니? 아니, 근데 난 억까는 안 해. 나는 억까는 안 하는 게, 봐봐. 23명 중에서 나 빼고 2명이지. 근데, 얘들아, 뭐하니라고 했지. 근데 읽고 답장을 하잖아. 나는 내가 말하는 건난 빨리 답장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말하는 건 칼답으로 대답을 하라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칼답으로 대답을 하라는 게 아니라. 아니, 읽었으면 답장을 해줘야 될거 아니야. 아니, 맞잖아, 여러분들. 아니, 읽었으면 답장을 해줘야 될거 아니야. 아니. 아, 됐어. 그냥 꺼져. 아니, 그냥 꺼져. 아니, 그, 뭐야, 너,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너 오늘 할거 없지. 뭐, 오늘 시간 때문에, 이런 새끼들 때문에, 그냥 해체하는 게 맞아, 이거는. 야! 이지사! 내려와. 꺼져, 너도. 진짜 미친 새끼들이야. 근데 다 읽었던 건 아니잖아. 지금도 4명 안 읽었는데 그 전에도 몇명안 읽었던 거 치면 바로 답장 안한 사람이 많은. 너 나가. 예? 너 나가라고. 아 왜요? 나 무한테 해쳐졌으니까 나가. 야 왜? 무슨 소리예요 그게? 너 근데 왜? 너도 생각해 보니까 너왜 답장을 안 해? 무슨 답장이요? 내가 오늘 밤에 시간 되는 사람 이렇게 물어봤는데 왜 답장을 안 해? 전 단톡방에다 하셨어요 혹시? 어. 단톡에 저거 없어요 죄송한데 초대를 해줘야지 뭐 답장을 하든 말든 내가 없는데 어떻게 답장을 해? 의자. 아니 근데 지상아. 예. 아니 내가 진지하게 물어볼게. 아니 이거 그냥 내 봐봐. 아니 이게 억간지 아닌지 봐봐. 내가 예. 억가면 억가라고 말해. 아, 뺨을 예. 때려줘. 억가 아닙니다. 아니 봐야지. 이걸 봐야지. 아니 이걸 봐야지. 뭔데? 아니 이걸 봐봐. 아니 봐봐. 내가 정확하게 예. 4시 50분에 오늘 저녁에 시간 되는 사람 물어봤지. 4시 50분에 했구나. 9시 30분쯤. 근데 어, 제이누나. 아니, 나는 이게 이걸 봐야 돼. 뭐. 체이 누나가 이걸 다 떠나서 잘 봐. 여기 봐봐. 오늘 저녁에 시간 되는 사람 물어봤지. 그 2시간 아세 아니 그래가지고 한 3시간 뒤에 내가 다 읽었는 다 거야. 읽었구나. 근데 답장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 예? 이거는 조금, 이거는 형의 기강이 조금, 형이 기강을 못 잡았다.
기강 드립이야. 네 잘못이야. 로이신아, 네가 초장부터 기강을 좀 꽉 빡세게 잡으면 널널하게 풀어놓으니까 당연히 답장을 안 하는 거 아니야. 아, 이게 내 잘못? 어? 당신 잘못이지. 기강을 꽉 잡아놔야지. 그래도 당신 크루 수장 아니야. 아무리 그렇게 으쌰으쌰 하려고 뭐였다. 크루 수장이면 당신이 기강을 잡아야지. 그래서 오늘 내가 준비했어. 줄 봤다 준비했구나. 아, 줄 봤다 아니야. 오늘 이거 지금 1시간 30분 이렇게 했는데 아,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나가든 상관없습니다. 예? 오늘 준비했는데 예. 아 솔직히 말해서 해체고 이런 거는 말이 안 되고 예. 오늘 한 명 퇴출시키겠습니다. 한 명이요? 아니 이거는 그냥 난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 그건 맞지. 아니 맞잖아. 맞습니다. 이건 전체의 문제라고. 아니 나 진짜 척척 아닌데? 아 진짜로? 아니 진짜 왜 그래 진짜. 아 진짜 왜 그래 진짜. 나 짜증나 진짜. 아 나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진짜. 아 나 진짜 왜 그러는데 나한테. 아 왜 그러시는 건데. 아니 전체의 문제잖아. 아니 전체. 아니 전체의 문제잖아. 아니 어찌. 아니 근데 야 아니 내가 이거 한데. 그러면 아니 내가 이거 대본을 짰다고. 아니 얘네들이랑 갑자기 아니. 대본을 짰다고. 아니 무슨 난 몰라 미친놈아. 무슨 대본 짰는. 난 단톡방이 없는데 뭘 알아.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오늘 한 명 퇴출시킨다고. 근데 왜 네가 연명을 하냐고. 그러니까 그 중에 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아 근데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야. 아니 여러분들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니 오늘 난 진짜 존나 나 진짜 좀 서운해. 진짜 진지하게 말해. 멤버들한테? 어. 아니 왜냐면 너 오늘 내가 어제 뭐라 그랬어. 뭐라 그랬는데. 아 나 말해도 돼. 내가 어제 카톡으로 뭐라 그랬냐. 뭐라고? 아 이 새끼 오란다고 기억이 안 나. 아니. 아 내일 오라고 그랬잖아. 아니 아 기억나. 아니, 오늘 꺼져, 아니, 오늘 아니, 오늘 오늘 아니 총 왜? 아니 총이 아니라. 아니 꺼지는 게 기억나요. 오늘 이제 방송 뒤에 저녁에 방송하니까 대기하라고. 그래서 어제 그 원래 오늘 컨텐츠 하려다가 딱 다 빼놓고 다 취소 이제 안내 일정 보내놓고 준비하고 있었죠 위에서. 아니 뭐냐면 여러분들 오늘 얘가 정확하게 일주일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얘가 오늘 정확히 일주일 되는 날이라서 오늘 투표하고 그 다음에 얘 들어온 기념 해가지고 이제 포스터도 만들어놨는데 오늘 보물찾기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들. 예? 오늘 이제 보물찾기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다고. 무슨 보물찾기요? 아 그거는 뭐 아까 아, 컨텐츠를 또 짰었구나. 어, 아니 그래가지고 아, 혹시 얘들아 오늘 그 오늘 저녁에 시간 되는 사람? 오늘 저녁에 시간 아, 되는 사람 이렇게 한 거야. 아 그래서 이렇게 했구나. 근데 나 솔직히 말해도 돼요? 어 뭐가 뭐가 다음 주 목요일이라는 거야? 어 이번 아닌데? 주 목요일이야. 원래 이번 주 목요일이야 형. 맞지? 근데 이번 주 목요일 에? 투표야. 아니지 않아? 왜냐면 내가 그 어. 형이 그 연휴 때 쉬라 그랬잖아. 쉬고 근데 방송을 원래 목요일부터 연휴가 끝나는 거였는데 어. 내가 수요일부터 시작을 했어. 국토 끝난 건 좀 전이고 한 10일 이렇게 11일쯤에 시작했었어. 아니 일주일이 안 됐다고? 어 그치. 아닌데? 말이 안 되는데 내가 민지한테 정확하게 물어봤는데. 아 진짜? 그 국토 끝난 거는 그 날짜가 맞는데 어. 그냥 오늘 해. 어, 아니 그래서 내가 오늘 이제 딱 너 투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딱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저녁에 시간 되는 사람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9시 30분쯤. 근데 아 오케이. 근데 못 올 수 있잖아. 난 그런 성과는 안 해. 왜냐면 당일날 부르는 거니까. 그치. 맞지? 스케줄 있고 이러면은 그런 거는 말이 안 되잖아. 맞지. 근데 읽고 답장을 안 하잖아. 아 진짜 그건 좀 성나가지 근데. 수장인데 그래도. 근데 나는 좀 이런 거 그거 해도 될까? 뭐? 좀 느낀 거? 말해. 이제 아무리 형이 원래 이제 모을 때 형이 이제 같이 방송할 사람들 주변에서 이렇게 불렀을 때 같이 와줘서 으쌰으쌰 할 수 있는 사람들 해가지고 이렇게 모임도 한 거라며 처음에 한 게. 근데 그 취지가 지금 변질된 거잖아. 이렇게 모인 걸 모이려고 하고 그 사람들도 형을 부르고 형 그 사람들 오케이 해서 들어온 건데 그 취지가 지금 변질되고 잊은 거잖아. 빠따 준비할까? 아 그래서 오늘 진짜 한 명 퇴출. 진짜로? 아 이거는 아 이거는 진짜 오늘 진짜 아니 내가 그래서 컨텐츠 바꿨어. 뭘? 아 나중에 보면 돼. 내가 그래서 컨텐츠 바꿨어요 여러분. 몰라요. 예. 네, 그래서 컨텐츠 바꿨고요. 아니 이거는 진짜 아니 난 말이 안 되는 게 내가 이거 지금 대본 썼다라고 하는 사람들 내가 그럼 쟤네들한테 얘들아 나 오늘 4시 50분에 카톡 보낼 건데 이거 좀 읽고 그냥 씹어줄 수 있어? 이랬다고 내가 이랬다고 아니, 내가 이랬다고 아니 지금 그런 얘기 하신 분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 얘기 하신 분 한 분도 없어요. 아니 근데 이게 아 그래 즉흥일 수 있어. 아 근데 오늘 이제 지상 이거 하고 아 그 짜봤는데 어 재밌을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가지고 어 딱 재밌을 것 같네 해가지고 이제 오늘 저녁에 시간 되는 사람 이렇게 보냈는데 얘네들이 답장을 안 한 거 이게 주작이라고 이게 주작이라고 아니요 아니요 왜 싸우세요 아니요 아니요 주작 아니 근데 저가 봉준이 형 방송을 이제 보면서 배우면서 이제 아니 다쳐 너 오늘 투표하니까 아, 예. 아 그럼 조용히 있겠습니다 최대한 사고 치면 안 되니까 인정 입을 조심해야 돼. 자 일단 아니 이게 그 시청자들 말로는 한 5일이다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민지한테 물어보니까 7일이라고 해가지고 오늘 딱 하려고 한 건데 일단은 예, 그렇게 됐는데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하, 잠시만요. 아 근데 짜증나 죽겠다 공지 올려도 될까요 혹시? 뭘? 공지 뭔 공지? 투표해달라고 제 팬들 팬분들 한 세네 명이라도 그래도 그 영향 아니 아니 그래서 나는 솔직히 말할게 네. 나는 봐봐 오늘 이거 할 이거 봐봐 무엔토 보물찾기 하려고 아 진짜 다 준비했었구나 아 진짜 아 안돼 난 포스만 만든 거 아니야 그냥 아니 죄송 아니 그냥 제가 분위기 파악 못 했지 진짜 죄송 아 안돼 넌 그냥 아니 아니 아 나 그냥 아니, 꺼져라 아 죄송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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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내가 그럼 미친 새끼 그러면 저거 준비 안 해놓고선 얘들아 오늘 저녁에 시간 되는 사람 아 이 새끼들 카톡 답장 안 하니까 아 오늘 이걸로 방송광 잡아야겠다 이랬다고 죄송한데 네 이랬다고 아니 그게 드립 친 거야 진짜 죄송한데 제가 분위기 파악 못 하고 상황에 맞게 드립쳐야 되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 근데 준비 또 이렇게 다 야무지게 하시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아니 일단 여러분들 아니 됐어요 이거는 예 이건 뭐 다 아, 다음에도 안 해 그냥 꼴배기도 싫어 그냥 솔직히 말하면 진짜 예? 아깝잖아요 뭘 아까워 아니 네 이게 아니 나는 이거 답장 안 한 거보다 나는 이게 더 역겨워 뭐야 아니 왜 이렇게 역겨운 게 많아? 아니 진짜로 내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무친데 때 제일 싫어하는 짓거리만 존나 해놨어. 나 솔직히 말해서 무친데 때 이런 거 이것 때문에 나 아 진짜? 내 진짜 비방해서랑 그다음에 방송에서 걔 죽여놓은 적 있었어 진짜로 아, 정색하면서 어 아니 봐봐 내가 정확하게 6시 저기 6시 47분에 올렸거든. 봐봐 47분 이후로 씨발 갑자기 뭐를 아까 그 방송 그거를 아니 6시 47분에 이걸 올렸다고 봐봐 잠시만 봉준이 쓰는 편지 여기에다가 씨발 6시 47분에 이거 올렸지 봐봐 보이지 6시 47분에 예? 이렇게 올렸단 말이야 이거 올리자마자 갑자기 답장이 봐봐 6시 47분 이후로 이거 봐봐 근데 이거는 조금 화날만한 이건 인정 이거 봐봐 지금 15개가 바로 온 거 이건 인정 왜냐면 오히려 이렇게 오는 거 자체가 읽고 답장 안 한 거라는 걸 이제 형은 더 확 느끼니까 이거는 조금 아 그래서 속이 존나 나가는 거야 아 근데 이게 내가 지금 이발 이게 억까라고 아니 억까가 아니 아니 억까가 아니라 아무도 그냥 지금 다 인정 올라오는데 갑자기 왜 상상 채팅하는 거 아니죠? 아니 다 인정 올라오는데 왜 갑자기 화를 내고 그래요 다 인정하는데 갑자기 뭘 본 거야 혼자 아니 근데 아니 봐봐 아니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말할게 이거 카톡은 그 이후에 이게 여러분들 보면 솔직히 말해서 혐쳐서 여러분들도 갑자기 그 눈깔이 돌아서 이거 못 보여줘 아 근데 잠깐만 근데 이거 봐봐 47분 이후로 이렇게 딱 된 거 씨발 이거 몰카지 이거 이지상 퇴출쇼지 일부러 무엔터 멤버들 이렇게 같이 옆에서 까게 만들고 씨발 이거 너 이제 무엔터 분들이랑 다 손절이니까 너 이제 무엔터 못한다 이거 퇴출 나지 물가 아니야? 아 씨발 갑자기 이상하잖아 내가 어떻게 이분들 근데 이제 같이 방송을 어떻게 야 씨발 내가 그냥 너한테 카톡 갈게 어? 봐 뭘 봐? 아니 왜냐면 저렇게 하려면 단톡이 하나 더 있어야 되잖아 아 진짜 봐봐 나 솔직히 말할게 너 아, 오늘 진짜? 이거 만약에 되면 축하하려고 쟤한테 카톡 했었어 아이 씨발이야나 근데 아이 개새끼네 진짜 아 나도 어제 아씨 엎드려 아 나 진짜 짜증난다 주작이 아니라고 개새끼야 아니 근데 씨발 주작이 아니라고 근데, 아니 맞잖아 주작이 아닌데 이거 아니 그러니까 난 진짜 만약에 너가 이렇게 하면은 혹시나 대단 이렇게 했다고 아니 근데 씨발 아 나도 미친 새끼 넌 진짜 미쳤구나 아니 너 진짜 방송에 미쳤구나 아 그러니까 아니 주작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네가 뭔 주작이야 아 인정 아니 주작이 아니야 나 드립 친 거야 몰카 드립 친 거야 나 같이 옆에서 이렇게 하면 또 나는 그거 하니까 아, 축하해 좀 좋잖아 만약 되면 아 좋죠 그래 이게 진짜 레전드네 자 일단
아니 근데 저기 그 뭐야 공지 올리세요. 아 여기 있겠습니다. 아. 막 손이 떨리는데 진짜 이 시간이 오니까. 봐봐 이런 새끼들이 문제야 여러분들. 진짜 나 이해를 못하겠어. 봉준아 그냥 30명 더 뽑고 오프닝 때마다 퇴출쇼나 하자. 이 새끼 또라이 아님? 아 이게 또 내가 잘못한 거야? 여러분들? 아 진짜로? 아 이게 내가 잘못한 거라고? 어? 내가 만든 세상인데 명분이 뭐가 필요... 이게... 와 또라이다. 천재인데? 했어? 예, 올렸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형님들. 자, 일단 너가 일단 일주일 동안 뭐 어떤 짓거리를 했는지 일단 인턴 이지상 데이터를 이제 뽑아왔어. 아, 이거 다 보시고 계셨구나. 아니, 그러니까 오늘 주작이 아니라 아니, 뭐 포스터만 만들어? 아니, 드림. 아니, 진심이 아니야. 드림이라니까. 드림. 진정 컴다운. 아니, 드립이었어요, 드립. 아. 또 다 알잖아. 다 준비 많이 야무지게 하시는 거 다들 아는데 뭘 또 그런 걸로 긁히고 그래. 진짜 같이 인턴 이지상 데이터 갑니다. 예. 인턴 이지상 일단 즐겨찾기 인턴 이전에 이제 57,700명이었는데 예, 거의 한 2,300명이 늘었습니다. 2,300명이 늘었는데 이게 그게 있어요. 이 국토 전이랑 국토 후를 알아야 돼요. 아 맞죠. 국토 때도 이제 그 그러니까 예비 인턴 그걸로 한 거니까. 국토 전에는 얼마였는데요? 국토 전에가 아마 5만 5천이었을 거예요. 거의 5천 명 늘었어. 그 5천 명 늘었나요? 그렇죠. 5천 명 늘었고 그 다음에 일단 팬클럽은 일단 300명 늘었다고 하는데 그걸 봐야 돼요. 국토 전을 봐야 돼. 예. 그거는 근데 제가 잘 안 봐서 몰라요. 아 그건 잘 안 네, 봤다. 그건 잘 몰라. 오케이 인턴 기간 누적 시청자 일주일만에 28만 명 찍었습니다. 예? 근데 이거 잠시만요. 이거 제 거 방송국 다시 보기 한번 틀어주실 수 있나요? 왜요? 아 누락이 됐나요 혹시? 아니 누락이 아니고 네. 이거 어떻게 들죠? 한번 틀어주세요. 아 누락이 됐나요? 아니 안 보셨어요 혹시? 아 이거 누락이 됐냐고 물어보잖아요 지금. 누락이 아니라 저가 이제 재방송으로 쭉 진행한 게 아니라 합방으로 이제 멤버분들과 합방으로 진행을 했죠. 이렇게 해가지고 제 거 다시 보기. 아 근데 근데 당신도 나가세요 그냥. 아니 뭔가 말하는 게 좀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맛조구처럼 좀 띠꺼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억가면 죽을게요 그냥. 아니 근데 그냥 억가가라. 아니 제가 방금 누락이 됐나요 라는데 거기서도 갑자기 화내면서 그것도 나 대표인데 이 새끼가 인턴 따 이 새끼가 갑자기. 아니 말씀드릴게요. 억가가 아니라 나 알고 불렀잖아 이런 거. 자, 이런 새끼인 거 알고 부르셨어. 방송국 관리 가겠습니다. 아니야 다시 보기만 보시면 됩니다. 아 다시 보기만. 네 다시 보기만 VOD만 누르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제 합방으로 재방송 말고 이제 멤버분들 방송 왜냐면 저도 멤버분들 부를 명분이 데이터 숙제 내주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멤버분들 방송으로 같이 진행을 했었죠. 아 그러니까 네. 내가 봤을 때 데이터 숙제 내준 것 때문에 오늘 내 방송 나오기가 짜증나는 거구나. 아 왜 채워야 되니까. 아 왜냐하면 어차피 합방에도 내 데이터로 들어가니까. 약간 데이터 숙제 그것 때문에 시위 이런 느낌인가 그러면? 시위를 했다고? 아 근데 나 지금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나 진짜 꼰대 같아? 아니 카톡 답장 안 했다고 이 지랄 하는 게 내가 지금 꼰대 같아 이게 지금? 아니 솔직히 말해봐. 아 나 근데 나는 솔직히 좀 이해 못하는 게 나는 이거 이해 못한 게 나는 키매 적단 했었잖아. 어? 우리는 성태형 바로 오면은 안 가잖아? 그럼 바로 성태형 다음날 녹임구 돌아가잖아? 그것 때문에 우린 바로 뛰어가. 그리고 옛날에 그런 적 있어. 성태형은 저녁에 키고 깨박이 형은 낮방에가 낮 대통령 저녁 대통령이었잖아? 성태형 빠따 들고 씨발 새끼들 나 저녁에 방송하는데 이 새끼들 왜 없어? 이럴 거면 크루 왜? 이러자마자 다들 저녁으로 우르르 가가지고 그냥 성태형 다 뛰고 근데 놀아주고. 소름 돋는 게 나는 오라한 것도 아니고 그치 물어본 거 혹시 거야. 시간 되는 사람? 그치 이렇게 물어봤다니까 와 이게 아니라? 그건 맞아. 아 근데 이건 인정. 왜냐면 야 너네 이거 다 와 이것도 성태형보단 확실히 나. 성태형을 그냥 너네 야 너네 출발해. 방송 안 하고 있어도 전화해가지고 출발해.
이러면 그냥 택시 타고 바로 가는 거야. 진짜 이거 다 내가 너무 착했어 진짜. 일단 19시가 합방 제외.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총 데이터인데 일단 인턴 기간 동안 이제 방송한 게 이제 이것까지 포함해서구나. 그러니까 이제 딱 끝났을 때 기준. 그쵸 그쵸. 네, 끝났을 때 기준. 그래서 네. 그래 끝나가지고 예? 근데 이게 면상 이게 아니 근데 힘들만 했어. 20일 동안 계속 걷기만 했으니까 진짜 투차할 때야 바로 방송 끝나고 다음 날이야. 해남 먹방 야방하고 그다음에 뭐 인턴 기간 인턴의 기간을 네가 왜 잡아? 아 난 쟤도 꼴보기 싫어. 아니,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맨날 카톡으로 뭐 봉장님 때문에 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자리 잡을 줄 몰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방송하는 동안 그냥 세상에서 제일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잘 되고 있습니다. 이 지랄 해놓고서는 뭐? 꼴뱅이 싫어. 아 근데 얘는 꼴뱅이 안 싫어. 왜냐면 얘는 아직도 답장이 안 왔어. 아, 그래서 그러니까 얘는 얘는 일관성이 있는 거야. 얘는 진짜 못 본 거야. 그치, 진짜로. 그치. 그래서 얘는 진짜 아직도 답장이 안 왔다.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진짜 이거 못 본 거 이렇게 돼, 진짜 그치. 못 본 거잖아. 오히려 카페 그 형이 올린 거 글 보고 바로 답장했으면 좀 기분 나쁠 수 있었는데. 아, 그치. 오히려 아예 안 해서. 그래. 그치 그럴 수 있겠네 또. 아니 지금도 아직도 1위 한 명이 안 사라졌어요. 내가 봤을 때 얘인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인턴 기간 방송. 네. 아 폰을 잃어버렸어요 또? 아 여러 가지 많이 했네. 아 난 얘도 꼴뱅이 싫어. 예? 우리 한 명 대출 받죠? 아니 뭐 다 꼴보기가 싫대 근데. 안경이 잘못됐나? 왜 다 이상하게 보지? 아니 왜 다 이상하게 볼까? 아 씨발 나 이 누나도 꼴뱅이. 아 왜야 또. 아니 진짜 이 사람 존나 웃기네. 왜 나 이상한 꼴뱅이가 싫을까 다. 근데 다 지가 부른 게 존나 웃겨. 다 자기가 불러온 거. 아 눈물이 막 나네 웃겨서. 아 여러 가지 많이 했네. 아 예. 아 얘도 꼴뱅이 싫어. 예. 이 얘가 아니 얘는 좋아. 아 얘는 그래도 일관성이 있는 게 네. 그래도 진짜 다른 사람한테는 다 카톡 답장 안 해도 나한테는 카톡 답장 잘하더라고. 얼마나 인간성 있어? 그게 인간성 있는 건가요? 인간성 있는 거지 개쓰레기 인간성. 속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말하면 진짜 개쓰레기 인간성. 진짜 사회생활 망하는 바보 같은 애. 아니 근데 얘가 참 나를 밥줄이라고 생각하나 봐. 진짜 이 밥줄한테는 가장 이제 답장을 잘하더라고. 아니 얘 존나 웃긴 게 예. 오리가 근데 자기야 근데 의학이는 원래 좀 답장이 좀 잘 안 돼 이런 거. 아니 왜? 답장 존나 잘 되는데. 아니 얘 거의 한 3일에 한 번씩 답장 와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럴 리가 없는데 걔 그럴 애 아니야 이렇게 하니까 밥줄이 아니야 그냥 밥친구 아니에요? 당신도 약간 솔직히 말해서 의학이 있으면 당신도 의학시 좋아하는 게 그냥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의학시가 계속 국밥 먹으러 가자고 쫄라주니까 명분 생겨가지고 먹을 수 있고 좋아서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진짜 착한 게 아니라 진짜 멍청하면서 일관성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빨리 답장을 하는 거잖아. 맞지? 그치. 근데 내 옆에 있는 오리한테는 답장을 안 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그냥 대가리가 빡대가리라는 거지. 멍청하다. 그치. 하지만 당신에게 그 헌신적이라 좋다. 아니 답장을 잘하니까. 그러니까 그럼 됐지. 그럼 그것만 했으면 됐지. 야 근데 얘랑 존나게 처먹었냐 하루 종일? 와 나 형. 몇 시간 먹은 줄 알아? 뭐? 7시간 동안 처먹기만 했어. 진짜 아무것도 안 나 약국 가서 소화제를 두 번 먹는데 약국 그 두 번 갔거든. 그 약국에 약사 그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 아 이거 뭐 무슨 뭔 일이 있어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아니요 근데 그냥 시장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꾸 먹게 되는 아유 이렇게 먹으면 죽어요 막 이러면서 나 두 번째 갔을 때 혼났다니까. 약국 두 번째 갔을 때. 아니 얘는 계속 처먹었어? 그래 계속 먹는다니까. 안 남기고 맞아? 다 먹어. 그 내가 도망갔어 중간에 시장에서. 아 그래? 여차서 왔는데 아 그리고 지금 부스터콜 지금 40분 남았는데 빨리 온 순서대로 뭐 있습니다. 이런 거 준비 참 잘해 이 형이.
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또 이거 주작했다고? 아니 준비 잘한다. 아니 미친 거 아니야? 귀에도 뭘 잘못 꼈나? 아니 이건 뭐야? 아니 이게 지금 오메키미 지금 간 일본 지금 스시집 사장님이거든. 아니 그 어? 아니 무슨 소리? 아니 맞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의학이랑 합방하고 나서 7시간 먹었잖아. 의학이가 집에 가서 또 먹고 있는 거야. 메뉴를 3개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아 이거는 나에 대한 도전이다. 어허. 이래가지고 이제 나도 피자랑 이렇게 시켜가지고 먹고. 아 근데 너 살이 왜 이렇게 많이 탔냐? 이게 국토 때문이야? 국토 때문이지. 나 원래 하얘 형 봐봐. 어 그러네? 나 원래 하얘. 국토 때문에 다 탄 거야. 나 진짜 고생 많이 하고 왔다니까 국토 하면서. 어 너 왜 이렇게 하래? 요번에 태양이 장난이 아니야. 햇빛이 장난이 아니야. 아 나 여러분들 아니 이거 괜찮은지 봐봐. 뭐야? 요즘 흑백 요리사가 예. 아 진짜 완전 아, 대박이야. 어, 엄청 그 재밌다며. 근데 아 이게 좀 약간 솔직히 말해서 뭐 아 우리 아 뭔가 좀 카피해가지고 인방에서 뭐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딱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아니 좋은 거 하나 있더라고. 뭐요? 뭐냐? 아니 솔직히 말해서 흑백 요리사 카피해가지고 뭐 메이저 BJ 8명. 어.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안 유명한 BJ 8명. 어. 뭐 대결을 해. 걔 심노잼이겠지. 재미 대결. 어. 어. 걔 노잼이잖아. 그치. 어, 그냥 꺼지라고 그냥 뭐 나가라고 나. 아니 어? 아니 채팅창 나가라고 어. 존노잼이잖아 솔직히 말해서. 어.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이거는 괜찮아. 그거 어떻게 살릴 건데 그러면? 아니지. 다른 걸 하려고 했어. 이건 좀 괜찮은 것 같아. 뭐요? 이제 막 버추버분들 노래자랑 나가는 사람 존나 많잖아. 어. 노래자랑 수상한 사람 8명. 어. 그 다음에 이제 완전 흑수저 버튜버들 있지. 어. 안 유명한 사람. 어어. 근데 노래 잘하는 사람. 어. 8대8로 대결하는. 하... 별로야? 어, 난 좀 별로. 예? 예. 아, 새끼 또라이네. 아니, 재밌을 것 같아. 아니, 근데, 아, 진짜... 아, 근데 솔직히 아, 말할게. 아, 근데 솔직히 말할게. 너는 별로 버튜버에 대해서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별로라고 생각할 수 있어. 아, 그래서 아,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어. 어, 이런 거 어쩔 수 없어. 인정. 어, 어, 어. 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 당신이 뭘 해든 어차피 다 알아서 살릴 거잖아. 어. 아 근데 이건 취향 차이야. 아 그럼 너 취향 차이기 때문에 너 이번에 코창 서버 그 들어올 생각 전혀 하지 절대 하지 마. 아 전 버튜어는 버추보는 좋아해요. 아니 아니 하지 마. 아니. 자 일단은 뭐 이렇게 뭐 많이 했네 그래도. 많이 했습니다. 어, 예. 엄청 많이 했네. 많이 했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인턴 2기상 일주일 딱 하고 나서. 투표가 몇 퍼센트였죠, 여러분들? 65%로 하신다고. 65%. 근데 이게 지금 솔직히 말해서 무조건 합격이다 이렇게 하는데 몰라요. 이거 진짜 몰라요. 인정합니다. 왜 모르냐? 솔직히 말해서 너 좀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막 유동들이 많잖아. 지금 4만 5천 명이나 했잖아. 예, 유동들이 맞아. 많아서 솔직히 웃겨보려고 그다음에 아 이 새끼 뭐 이렇게 좀 장난치려고 역배퉁 새끼들 존나 많아요. 아 근데 이거 진짜 리얼 팩트예요. 진짜예요. 아 진짜로. 아니, 당신이 그런 말만 안 해도 괜찮아. 아 그런 말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하는 새끼들 많다고요. 진짜. 아니, 많은데 당신만 들고 어? 나도. 아니 진짜 많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65%가 솔직히 말해서 좀 쉽다라고 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도 솔직히 좀 빡셀 것 같다 생각해요. 왜냐면 방송에서 하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 자, 카페 65% 하자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여기 65%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인턴 투표 하고 싶은 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김봉준의 대보라 열차 시대. 열심히 보고 공부했고요. 솔직히 김봉준처럼 잘 짜고 할 자신은 없지만 최대한 열심히 보고 아직도 배우면서 하면서 배우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즉흥의 신 김봉준. 갑자기 아니 네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뭐 갑자기 잘 부탁드린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뒤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뒤로 가서 돌아주세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장난식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뭐 몰카자라고 하는데 그건 재미없어서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적어주세요. 여러분들 어제 저기 그 뭐였지? 시청 아 어 그 BJ분이 추천해 주신 거 여러분들 그 저작권 없는 부그 넷픽스인가 뭐였죠 형님들?
아, 그 뭐였더라? 아니, NPC 말고. 아, 넷팩스? 아, 맞다. 이게 저작권이 없더라. You're never gonna make it. You're not good enough. This... 너무 힙합인데? 자, 여러분들 정직원 투표 합격 탈락 이렇게 두 개 항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해주시고요. 이거는 얼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장난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장난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려주세요. 얼려주세요. 시작해주시고요. 지금 56분인데 정확하게 4분 동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4분 동안 받도록 하겠고요. 4분 뒤에, 아, 정확히 9시에 결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지상 한마디 하고 4분 카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메킴도 무스터컵 오나요? 일본에 있는데 치외복권이라고 하길래 뭔 소리지 했는데 치외복권 뜻 네이버에서 쳐봤습니다. 다른 나라에 있을 때 그 법을 뭐 제외하는 그런 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치외본권 됐기 때문에 오메킴은 안 와도 됩니다. 네. 자, 일단 3분 남았습니다. 2분 남았습니다. 아, 근데 예? 말씀하세요. 공지 투표를 조용히 하세요. 네. 2분 남았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3초 남았습니다. 5초 카운트 하겠습니다. 5 4 3 2 1 아, 시청자들도 안 보이게 마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자들도 안 보이게 마감해 주세요.
은성아! 은성아! 은성이 어디 갔어? 자, 뒤로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자들도 모릅니다. 정확하게 24,000분이 투표해 주셨습니다. 24,000명이 투표했습니다. 와, 투표가 조금 약간 역대급인. 앉으세요, 앉으세요. 네. 좀, 진짜 좀 역대급인 것 같은데? 아니, 장지수 이사후보다 높다고? 아니, 잠깐만, 1등인데? 투표가? 아니, 투표 1등이신데요? 감사합니다. 근데 표정 연기 뭐예요? 좀 긴장이 조금 되긴 하네요. 네. 아, 무엔터 이달의 사원을 뽑아주세요. 이거 말고는. 야, 1등이네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번복 없이 65% 이상이면 정직원. 65%가 진짜 뭐 조금이라도 안 됐다? 바로 탈락입니다. 이상 정직원 투표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65%면 16,000명이 투표를 해주셔야지 65%가 됩니다. 네. 24,000명 중에서 16,000명이 투표를 해주셔야 되고요. 16,000명 이하로 된다? 탈락입니다. 자, 시청자 49,500명인데 5만명 되면 바로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9,700명이고요. 300명 남았습니다. 오랜만에 오랜만에 코코시 운영 들어갔습니다.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49,800명이고요. 100명 남았습니다. 49,900명. 오랜만에 코코시, 무코코시 운영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5만 명! 됐습니다. 자, 과연! 이 지상에 운명은 따 뭐야? 몇 표야? 잠시만요? 잠시만요? 76 아! 야, 77. 너무 감사합니다. 와, 근데 진짜. 와. 와, 씨. 77%. 와, 근데. 와, 근데 이게 진짜 네가 국토하길 잘했다. 괜찮았나요? 진짜 국토 안 했으면 와, 내가 봤을 땐 큰일 날 뻔했어. 그쵸. 와, 국토를 했는데도 와, 77%네. 고토급이다라고 하는데, 예? 뭘 계속 고토야. 여러분들, 고토가 몇 퍼센트인데? 잠시만요. 고토가 잠깐만요. 고토 70%였다는데요? 아, 고토의 운명은
그러네. 고토가 정확히 1000명 차이에다가 이제 이렇게 됐네. 야, 일단 축하드립니다. 예. 야, 지상이가 정직원이 되면서 오피셜 사람 인지야.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야, 오피셜 사람, 오피셜 사람 인지야. 정직원 오피셜 쓰고 원래라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남자 이제 멤버는 잘 받지 않는데 지상이가 이제 들어옴으로써 여러분들 이제 남자는 4명이 됐네요. 4명이 여러분들. 예. 단톡 초대요. 솔직히 말할게. 네. 오늘 존나 노잼으로 뭐 진짜 해체하겠습니다. 이거 솔직히 말해서 해체 안 할 건데 이거 갑자기 뭐 애들 또 불러가지고 해체하겠습니다. 이거 재미없어. 맞잖아. 근데 오늘 진짜 한 명은 대주시길 바라. 아, 그러면 다시 파는 건가요? 아니면 뭘? 단톡방. 단톡방 왜 다시 파? 그냥 걔만 대주시키면 돼요.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아, 드디어.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드립니다, 형님들. 감사드립니다. 진짜 축하드리고 일단 오늘 여러분들 지상이가 이제 무엔터 들어왔는데 다시 한번 이제 시청자분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게 억간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녹음기를 계속 돌려야 돼. 개 같은 새끼. 여러분들 유동 여러분들 이게 억간지 아닌지 한번 들어봐주세요. 말려 죽어야 돼, 진짜. 자,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동 여러분들. 진짜 제 팬 아니신 분들 많잖아요, 유동 여러분들.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 정확하게 오후 4시 50분에 오늘 저녁에 시간 되는 사람 물어봤습니다. 9시 30분쯤. 그리고 난 다음에 6시 35분에 다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답장이 4명밖에 안 와 있길래 예? 라고 물음표를 쳤습니다. 그래서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아니 못 오면 못 온다, 되면 된다, 말을 좀 해주면 안 되나? 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냥 솔직히 말해서 카페에다가 올렸습니다. 그냥 이제 재밌으니까.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올렸는데 정확하게 35분에 이렇게 올렸지 않습니까? 37분에 올렸지 않습니까? 47분? 6시 47분? 6시 47분에 올리자마자 6시 48분부터 못 온다고, 온다고 하는 애들 쭈루루 이렇게 한 10명이 답장이 따라락 오는 겁니다. 배가 너무 부른 거야. 이게 제가 지금 억갑니까? 아니면은 지금 진짜 이거 뭐. 아유, 억가 당치도 않습니다요! 억가라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압류 압류. 이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거 6시 47분부터 이거 보여주면 솔직히 말해서 좀 시청자들도 협차서 이거 보여주기 좀 빡세지. 이거 봐봐. 근데 아까 보여드리지 않았어요? 아니지. 아, 이거 밑에 건 안 보여줬어. 이거 밑에 건 안 보여줬어. 아... 근데 아직도 1위 한 명이 안 사라지긴 했는데. 맞지. 근데 나도 이거는 좀 이건 좀 별로다. 이거는 보여주면 좀 그렇긴 하다. 맞지. 이거 보여주면 좀 불타긴 하겠다. 아니야, 이거는 보여주기. 봉준이 형이 진짜 이것도. 아니 그냥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뭐 온다 안 온다를 이제 이거 카페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불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냥 뭐 온다 안 온다 다 답장이 왔어요. 예, 그거예요 여러분들. 예. 근데 이제 이런 말씀 좀 드리기 뭐한데 온다 안 온다 그 이제 못 온다 중에 그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 이제 그냥 어쩔 수 없는 것들. 예. 그런 것도 있어. 근데 이러면 빡세긴 하겠다. 봉준이 형도 컨텐츠 이제 하려고 이제 또. 근데 아니 근데 나는 안 오는 거 상관없다니까. 답장만? 아까 그러니까 답장을 해주면 얼마나 좋냐고. 읽고? 아니 읽고 내가. 아니 근데 그럼 안 읽으면요? 차라리 뭐, 그게 나? 아 차라리 안 읽었으면 아 애들 바쁜가 보다. 아, 내가 치니까 아 애들 바쁜가 보다 이러지.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아까 내가 잘못했다 했잖아. 당신이 기강을 못 잡았다는 게 이거야. 당신 지금 이 말 했으면 다음부터 그냥 안 읽지. 읽고 오라 해야지. 그게 뭔 소리지? 그게 뭔 소리야? 당신만 이해 못했어 또. 그러니까 당신이 방금 이 말 했잖아. 차라리 안 읽으면 기분이 덜 나쁘다 했잖아. 그럼 다음부터 그냥 읽씹이 아니라 안 읽씹을 해버리지. 아니 엎드려 병신아. 아니 일단 한 명씩 왔다고 하는데 야 한 명씩 데리고 와. 저가요? 아니 야 온 순서대로 한 명씩 들어와.
온 순서대로 와, 온 순서대로. 나가 있을까요? 아니, 들어와 있어. 네. 온 순서대로 오라는. 저는 계속 와 있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빨리 들어오라. 아, 불러서 내려오고 계십니다. 아니, 데리고 오라 하지 않았나? 온 순서대로. 누가 지금 이렇게? 제가요. 들어오세요.